자, 여러분, 네, 시작해볼까요? 예. 네. 제가 그리고 우리, 제가 요새 수업 별로 안 해가지고, 저는 수업을 이제 많이 안 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로 피곤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은 항상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많이 하세요. 한 10분이라는 시간만 좀 고려를 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라고. 그리고 수업 전에도 제가 꼭 일찍 와서 앉아 있을게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질문하셔서, 시간으로는 충분한 그런 그렇죠? 이점을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중간에 질문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냥 넘어갈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고, 아, 맞아, 나도 저런 고민이 있었어라든지, 저런 것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네. 뭐 이러면서 막 용기를 얻는다든지. 거기 그 22페이지에 Read by many people 한 다음에 The book is quite popular now.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read, 이걸 왜 read라고 읽느냐. 명령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명령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맞죠? 궁금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지? 그런 표정인데. 그래요? 여기 학생? 그럴 리 없어요? 이것을 명령문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 왜 명령문일 수 없어요? read라고 읽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명령문으로 읽을 수 없는 이유. 뭐라고요? 도치? 도치, 명령문이 무슨 도치예요? 명령문은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주어가 없다고. 원래 명령문에 주어가 없잖아요. 그쵸? Listen carefully. 열심히 들으세요. 주어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학생은 여기 주어가 없는 걸 보면 주어가 없이 동사가 바로 나온 명령문 아니냐. 뭐 생각을 할 만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왜 이거는 우리가 명령문이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응?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들을 일단은 읽어라 이러면 우선 우리가 궁금하게 되는 건 무엇을 읽는지죠. 그 무엇을이 없고요. 바로 뒤에 by many people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읽어라 다음에 무엇을 서로 생략했더라도 뭐 많이 읽어라라든지 뭐 이런 거지 꼭못 읽어라가 아니야. 그럼 읽어라를 서로 생략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에 의해 읽어라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단어만 보면은 명령문이라는 게 충분히 말이 되지만, 요 단어만 봐도, 한 단어만 열어봐도, 여기 by가 나온다는 건 아마도 무슨 태? 수동태.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저 문제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한 단어만 보면, 플랜이라는 단어 한 단어만 보면 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명사일 수도 있고, 동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몰라요. 근데 뒤를 봐야 알거나, 앞을 봐야 알거나, 이렇게 근처에 있는 말을 한꺼번에 보면은 많은 것들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어떤 문제를 냈냐면, 여기 이쪽 학생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읽어라면은 무엇을 읽어라라고 얘기를 여기 만약에 뒤에 명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뒤에 쉼표하고 주어 동사 또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어는 보어다. 이랬죠? 그럼 이게 뭐예요? 무슨 절? 주절? 종속절? 어느 게 주절이죠? 이거 주절이에요? 종속절이에요? 주절이에요. 왜 우리가 주절이라고 생각하죠?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없이 나왔으니까 얘가 주절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주절이면은 여기 동사 이런 거는 이거는 본 동사일 리가 없는 거죠. 본 동사 아니 무슨 동사? 준 동사. 그럼 준 동사라면 어떻게 밴드가 된 거예요? 투가 붙은 거예요? ing가 붙은 거예요? ed로 붙은 거예요? ed가 특이한 형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ed는 수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read by many people 이렇게 된 거고. 그쵸, 여러분? 만약에 이게 명령문이라면 읽어라가 주절이거든요. 주어를 생략한 명령문이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한 읽어라가 주절이 되는데 저쪽에 주절이 있기 때문에 또 명령문으로 볼 수도 없는 거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이제 문법을 잘 알게 되면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든지 또는 한 번에 이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단어만 보고 명령문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서 바이 때문에 아니군, 아 이게 종속절이군, 이게 주절이군, 그리고 딱 주어동사 뭐가 딱딱 맞는군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휙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되겠죠. 예, 마치 이제 뭐 우리가 바둑 둘 때 이렇게 이리로 가면 어떻게 되고 저리로 가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잘 우리 저 바둑 전혀 모릅니다만 한꺼번에 몇 가지 생각을 드르륵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탁 보면은 한 단어만 봐서 알 수 없는 것을 그 다음 단어 단어들을 보니까 치치치치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서 26페이지를 보시면 포스트 5와 포스트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스트 5는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 번째 정상까지 가기 전에 잠깐 모여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하고 오리엔테이션 좀 해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얘기들이 좀 버겨우니까 절이 주절 종속절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신경 쓰이니까요.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의 첫 번째 그림은 아까 말했다시피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어떤 것이 주절이구나라는 거는 주어의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걸로 보는 게 전혀 아니고 어느 게 주절이구나, 어떤 게 주절이구나, 접속사 없이 나오는 절이 주절이고 접속사가 앞에 있으면은 그게 종속절이구나, 이렇게 그것을 본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 그림을 보여드렸던 거고 이제 밑에 내려와 보시면 I like classical music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예. 그러면 그 문장하고 밑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 주세요. 그 두 개를 비교해 보자는 거거든요. 거기 말로는 이제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듬성듬성 보고 있으니까 둘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둘을 비교해 보려는 거예요. 첫 문장 나는 고전 음악을 좋아한다. 두 번째 음악은 I like what Chopin composed 했죠. 첫 번째 문장 몇 형식? 3형식. 그다음 두 번째 문장 몇 형식? 3형식, 그쵸? 3형식. 여기 5형식 뭐 이런 소리 들리고 그랬어요. 자, 3형식이죠, 3형식. 왜 3형식이에요? What Chopin composed가 무슨 사니까? 명사니까. What Chopin composed가 명사절로 라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악어로 딱히 그려주시면은 What Chopin composed가 한 덩어리이지 목적어, 목적보 이런 게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려는 거죠. 여러분 악어 그림을 열심히 그려주세요. 이게 제가 좀 여기 솔직히 이 수업에서 되게 많은 학생들이 이미 악어에 대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그 악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꾸 이렇게 배려를 해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쓰시는 분들은 좀 더 따라오려고 좀 조금만 더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잘 못 따라오시는 것 같으면 제가 열심히 쓸게요. 자꾸 악어를. 자, 와서다 이빨 표시하시고 이렇게 이제 악어 모양을 만드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또 그 밑에도 역시 두 개의 단어를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죠. 소리 내보시면 I like Korean folk music. 몇 형식? 3형식. 주어? I. 동사? Like. 목적어? Korean folk music. 에서 music이죠. music. 그럼 Korean folk는 이거는 목적어가 아니고 형용사죠. like의 대상은 music이고 Korean folk은 music을 설명하는 형용사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like 다음에 명사가 두 개 나왔냐 세 개 나왔냐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Korean folk이 music을 수식하는 형용사였으니까.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소리가 I like the music. 나는 그 음악을 좋아하는데 which. 자, 이빨 표시해 주시고 자 그러면 악어가 나오면 이빨을 딱 표시한 다음에 무슨 사인지를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해요. 마치 밴딩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I like the music. 무슨 사일 것 같아요? Which is performed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했죠? 자, 그리고 위치에서 악어 표시를 딱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얘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 명사가 있는 걸로 보아 이 음악을 받은 말일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쭉 나오는 것이 무슨 사절이겠다. 형용사절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럼 몇 형식이에요, 이 문장은? 아, 뒤에가 맞아 볼게요. Which was performed by Korean farmers in order to boost their energy 에서 한국 농부들에 의해서 공연된 뭐 하기 위해서 한 거냐. In order to라는 말을 뭐 하기 위해서잖아요. Boost their energy 하니까 막 그들의 힘을 쫙 끌어올리게 농악이라든지 사물놀이 뭐 그런 걸 얘기하나 봐요. 그런 음악을 좋아한다. 자, 몇 형식? 3형식 문장. 맞죠? I like the music 까지가 문장 성분이었고 which 이하는 전부 수식어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제 네 개의 문장을 보면, 그러니까 classical music이라는 명사를 what Chopin composed라든지 또는 그보다 더 긴 악어로 만들어도 결국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한다는 것. 또 Korean folk라는 형용사를 which is performed by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긴 악어로 만들어도 결국은 그 긴 악어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게 같은 구조라는 것을 이렇게 딱딱 알아볼 수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쵸? 결국 같은 역할이라는 거. 자, 그럼 뒤로 가보고. 자, I played the piano as a girl. 이러면은 나는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as a girl은 이제 어렸을 때 어린애로서 이런 말로 무슨 사? 부사죠, 부사죠. 이게 시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as a girl이란 말은 어린아이로서, 즉 어렸을 때겠죠. 자, 그럼 그 말을 어떻게 바꿀 수도 있다. 자, 소리 역시 그 두 개의 문장은 관련 있는 연결을 시켜주시고 읽어보면 I played the piano when I was in school. 이렇게 말하면 역시 as a girl이라는 말하고 말처럼 무슨 사예요? 명사, 형용사, 부사. 부사절. 여기 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이라는 것이 뭐 별개, 대단히 별개가 아니고 접속사 쓰고 주어 동사 써가지고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을 하도록 말을 이렇게 길게 쓴 것이다 하는 샘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쭉 내려와 보시면 이제 굵은 글씨로 non-clause starters, adjective clause starters, adverb clause starters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명사절을 시작하는 애들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자, 뭐뭐뭐, that, if, whether, wh question words 이것밖에 없고요. 그 wh question words에는 who, what, which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형용사절을 시작하는 애들은 relative pronouns 한국말로 바꾸면 relative 한국말로 관계, 그 다음 pronoun 대명사. 그 다음 관계 대명사는 세 단어밖에 없어요. 자, 뭐뭐뭐, that, which, who. 그 다음 relative adverbs 한국말로 relative adverbs 한국말로 관계 부사. 자, 종류는 when, where, why, that. 자, 이렇게 되면은 요것 말고 형용사절 시작하는 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안 됐죠, 그쵸? 그 다음에 부사절을 시작하는 애들을 읽어보면 소리가 because, when, since, as, before, after, where, although, so that, in that, while, if, whether. 부사 별명 뭐더라? 자, 부사 별명? 잡다. 무지하게 잡다하네요. 그쵸? 그래서 명사절하고 형용사절을 보니까 잡다하지 않을 뿐더러 거의 겹치죠? 자, 명사절과 형용사절은 거의 같죠, 지금? 거의 똑같은 것들을 명사, 형용사 쓰고 있어요. 하긴 형용사 별명이 뭐니까? 일편단심. 그러니까 명사만 바라보니까 명사하고 거의 똑같이 똑같이 쓰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 이렇게 확 달라질 수가 없었어요. 명사를 그대로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신 그 세 개의 칸을 보니까 이런 것이 종속 접속사고 이런 것 다음에 주어 동사 종속절을 쓰고 그리고 주절을 붙이고 하는 그런 건지 조금 머리에 잡히세요? 예. 자, 그럼 그렇게 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에 가서 본격적으로 completion of English grammar 해가지고 이제 좀 다 완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을 시스템은 맨 위에 제목 non-clauses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non-clauses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있네요. 뒷페이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중간쯤 보니까 거기 뭐라고? adjective clauses 에서 형용사절 하고 쭉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두 페이지로 가니까 adverb clauses 해가지고 부사절이죠? 쭉 나오고 아 여러분 34페이지에 adverb clause 밑에 보니까 subjunctive mode라는 말이 있죠? 예, mode가 mood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정법. 그래서 가정법 설명을 좀 하고 마지막 문장 다듬기 조금 말하는 것으로 이제 그 뭐 우리가 앞으로 갈 여정에 대한 소개가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명사절부터 또 이제 듬성듬성 볼게요. 명사절을 시작하는 애들은 여러분 요거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네 종류만 외우시면 되겠죠? 자, 뭐뭐뭐. that, if, whether, wh words. wh 딱 네 개만. that, if, whether, wh 이렇게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설명을 이제 따라서 보면 I know that. 그 다음, I don't know if, I don't know whether,
이렇게 두 칸이 나눠져 있죠? 보셨죠? 예. 그러니까 대슬 동그라미 하시고요. 대슬은, 그러니까, 확정된 정보. 확정된 정보. I know that. 나는 그걸 알아. 아주 굉장히 확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죠. 확정된, 단정적이고 확정된 정보를 주겠다는 표시예요. 그럼 나는 그걸 알아. 이런 다음에는 모든 단문을 뒤에다 그냥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쭉쭉 연결해보죠. I know that 해보시면 I know that this bag is good. I know that you can do it. I know that I must do my best. I know that he was a conductor of an orchestra. Then I know that that starts a non-clause. 오오, 대시 두 번. I know that that starts a non-clause. 한번 대시 두 번이네. 앞에 있는 that은 품사가 뭐고요? 종속 접속사. 그럼 두 번째 that은? 지시 대명사. that이라는 글자가 이라는 이제 대명 어떤 단어를 하나 쓴 거죠.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명사로 that이라는 글자가 명사절을 시작하는 단어라는 것을 안다라고 앞에 있는 that하고 뒤에 있는 that은 역할이 서로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that이 두 번 나와도 앞에 있는 that과 뒤에 있는 that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I know that 할 때 그 that은 무슨 사절을 만드는 애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I know that의 that은 무슨 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명사절을 만드는 종속 접속사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명사절을 시작한 접속사 다음에는 무슨 어가 나오기 마련이다. 주어.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that은 주어다. 자, 여러분 지금 읽은 말들에서 주어를 전부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러니까 종속절에 있는 주어들. 자, 첫 문장의 주어. This book, 두 번째, you, 그 다음, I, 그 다음, he, 그 다음, that. 그 다음 모든 동사가 나오고 있죠? 자, 동사만 읽어보죠. 첫 문장, is, 그 다음, can do, 그 다음, must do, 그 다음, was, 그 다음, start. 이렇게 돼서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 자, 그럼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니까 절이라고 나온다. 그런데 이 절은 주절이 아니고, 주절은 I know고, 얘는 종속절이며, 종속절을 시작하는 that으로 보아, 무슨 사절이다? 명사절이다. I know that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that으로 명사절을 시작할 때는 그것이 확정된 정보일 때는 확정됐을 땐 that으로 시작을 하는데 확정되지 않았을 때라는 거는 이제 의문이 있을 때는 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if whether는 의문문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무슨 의문문, 무슨 의문문 이렇게 정리를 해두도록 하죠. 그러니까 확정된 정보는 대수로 의문이 있을 때 그 의문이 어떤 의문문이면 yes, no 의문문이면 뭐로 시작? yes예요, no예요? 이런 의문문이라면 뭐로? if나 whether로 그 다음에 그 의문문이 어떤 의문문이면 누가 그랬어요? 아니면 무엇을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어디에서 그랬어요?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면 의문사로 절을 시작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명사절은 끝이 나죠. 확정적으로 아는 경우 된 모를 때 yes, no 의문문인지 wh 의문문인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모를 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yes입니까? no입니까? 하는 예들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I don't know. 자, 소리 읽어볼까요? I don't know if this book is good. 똑같네. 그쵸? 저 위에는 this book is good. 그 다음에 you can do it. I must do my best. He was a conductor of the orchestra. That starts a non-clause. 다 똑같네요. 그쵸? 접속사 다음에 쓰는 거 완전 똑같군요. 근데 그걸 알면은 앞에다 뭐라고 하고? I know that. 그걸 그거 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I don't know if. 그러니까 I don't know if 다음에도 왠가 절을 쓰면 되는군요. 맞죠, 여러분? 아,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Who is this? 라는 의문문을 Can you tell me? 에 붙이려 그러면 자, Can you tell me? 한 다음 어떻게? Who this is? 이렇게 바꿨죠? Who is this? 라는 의문문이 자, 그 다음에 또 What do you like? 라는 의문문을 She knows로 바꾼 다음에 그 뒤에다 붙이려면 자 소리 읽어볼까요? She knows what you
Oh, what I like. 아니면 you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what you like. 만약 you가 딴 사람이라면. 자, 그 다음에 which one is ours? 해서 어느 것이 우리의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자, 그러면 붙여보면 my question is 어느 것이 우리의 것인지 입니다. 그래서 종속절 안에서 주어가 뭐다? 주어가 어느 것이 우리의 것입니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종속절 안에서 주어가 which one이었다는 거죠. 자, which one이 주어였으면 의문문은 그대로 갖다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대문자로 소문자로만 바꿔가지고 시제 같은 거 좀 고려해서 어쨌든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맞춰지게 마련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명사절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모두 다 알려는 게 아니라 명사절을 시작하는 접속사는 뭐뭐뭐라고 알려 그래요. 자, 첫째, that. 둘째, if, whether. 세 번째, 의문사라는 걸 정리해 돌려는 거니까 그쯤 하고 그다음에 뒤로 가서 나 조금 더 연습을 하는데 아까처럼 When do you like to go back to Korea? 자, 왜 언제 한국을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는 말을 Can you tell me?에다 붙이려고 그래요. 자, 그럼 소리 읽어볼까요? 발음 Can you tell me when you like to go back to Korea? 이래서 자, 직접 의문문하고 지금 차이가 뭐라는 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죠? 직접 의문할 때는 When do you like to? 이랬는데 그것이 명사로 들어가면은 When you like to? 해가지고 접속사 다음에 주어를 써야지 도치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건 확인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요. Where did he build his house? 라고 물었는데 그것을 She knows where he 시제 과거니까 built his house 이런다든지 또 why is this answer wrong? 왜 이 대답이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읽으면 My question is why this answer is wrong? 해가지고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제대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How did you come here? 어떻게 여기 오셨죠? 자, 영어로 We talked about how we came here 해가지고 주어, 그 다음 시제를 did를 이제 come에다가 시제를 맞춰가지고 came here 이런 식으로 명사절 시작하는 접속사들은 의문사들이 이렇게 쭉쭉 시작을 할 수가 있겠다. 의문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하고 단문 구조로 쓰시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형용사절에 I like the dictionary which was recommended by the teacher라는 절을 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그 사전을 좋아하는데요. 자, 그럼 which라는 말을 보자.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I like the dictionary' 하고 'which was recommended by my teacher by him' 이렇게를 하면 이런 말을 보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주어가 나구나, 나는 좋아하는구나, 궁금한 건 뭘 좋아하는구나, 됐죠? 그런데 위치를 보자. 무슨 사절? 아하. 딕셔너리를 받았구나. was가 나와요. 뭐죠? 주어구나. 맞죠? 예. 아, 사전이 2절에서 주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석이 그것 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다고요? 아, 추천되었구나. 그럼 궁금한 거? 누구에 의해서구나.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사전 설명이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됐죠?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문장을 이렇게 천천히 읽을 때 편안하게 보시면 아, 나는 좋아하는구나 무엇을? 위치? 아, 얘를 받아서 주어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요 절 전체가 얘를 설명하겠군. 그러면 이제 사전이 아, 추천됐다는 얘기고 선생이 그랬구나. 이렇게 읽어가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무슨 사절을 위치가 시작할 수 있구나. 형용사절. 어떨 때 위치를 쓴다? 사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면 위치. 사람이면 후. 이렇게 되죠. 사람이든 사물이든 쓸 수 있는 한 단어 that. 그렇게 돼서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자. 이걸 뭐라고 불렀고요.
주절에 있는 명사와 종속절에 있는 주어가 뭐가 있다? 관계.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지금 종속절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죠. 얘를 받는 관계 대명사라고 하자. 그럼 앞에 있는 명사, 이걸 사람들이 선행사라는 용어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수식받는 명사가 사람이 아니면 관계대명사로 위치, 사람이면 후, 이러면서 나머지 말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그런 것이 형용사절이죠. 그쵸? 자, 그래서 형용사절에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문장을 이제 분리해봤어요. 자, 소리 읽어보면 I like the dictionary 한 다음에 또 The dictionary was recommended by the teacher 이렇게 말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이걸 붙이려면은 앞에 주절은 그냥 놔두고 종속절에 the dictionary 탁 잘라가지고는 똑같은 말이니까 대명사 뭐로 바꿔서 위치로 바꿔가지고 틱 붙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 말에 있잖아요. 좀 전에 그 말을 이랬죠? I like, 여러분 잘 보세요. 좀 전에는 I like the dictionary which was recommended 하면서 I like the dictionary를 주절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걸 바꿔가지고 the dictionary was recommended by my teacher. 요걸 주절로 삼고 I like the dictionary 종속절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말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전은 추천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주저가 종속절을 휙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느 게 단문이고 어느 게 주저리고 어느 게 종속절이라는 표시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이빨만 어디다가 붙이는지에 따라서 갑자기 얘가 종속절이 됐다가 제가 종속절이 됐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문장이 밑에 있죠. 자, 소리 읽어보시면 The dictionary 그 다음에 Which I like The dictionary which I like, 내가 좋아하는 그 사전은, 맞죠? 그 다음 동사, was recommended by the teacher. 됐죠, 여러분? 예,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이라는 것은 어떤 얘가 항상 주절이어야 하고, 얘는 절대 종속절이어야 하고, 뭐 그런 기준이 없이 자기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이걸 주절로 삼을 수도 있고, 이걸 종속절로 삼을 수도 있다. 이빨을 어디다가 붙이는지에 따라서 종속절을 만들 수가 있다. 접속사를 어디다가 놓는지에 따라서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제가 바라는 거는 이런 거죠. 주저가 종속절에 대해서 훨씬 좀 편안하게 느끼시기를. 복문이 주저가 종속절로 되어 있다면 끊어가지고 단문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붙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편한 걸로 그냥 단문의 조합일 뿐인 걸로 그렇게 좀 훨씬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내려와 보면 또 재미난 연습이 있는데요. 32페이지 맨 마지막 쪽에 compare these sentences라는 말을 보이시죠? 자, 1번. 저 소리 읽으면 She knows the singer who I like. 자, 그녀 She knows the singer who I like 이랬는데 자, 악어 한 마리 아주 귀여운 세 단어짜리 악어 자, who I like이라는 세 단어짜리 악어는 무슨 사절? 자, the singer를 설명하겠죠, 그쵸? 그런 형용사절이에요. 그 다음 문장 소리 읽으면 She knows who I like. 무슨 사절? 무슨 사절? 명사절이죠, 그쵸? Who I like이 knows란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 위에 who I like하고 밑에 있는 who I like은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지만 아까는 형용사절이고 지금 명사절이고 차이는 어떨 때 형용사절이라 하고 who가 대신하는 명사가 앞에 있으면 그걸 형용사절이라 하고 그 후가 받은 명사 없으면 그걸 명사절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she knows라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who I like과 다음에 the singer who I like과 이렇게 할 때 who하고 who는 똑같은 뜻일까요? 똑같나요? 다르나요? 달라요. 자, 이때는 뭐라고 읽고? 뜻이 뭐예요? 누구를. 누구를 내가 좋아하는지. 맞죠? 그럼 이때는? 그 사람.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런데 뜻이 다른데 왜 똑같은 말을 써 사람 헷갈리게 하죠? 헷갈렸어요? 안 헷갈렸어요? 별로 안 헷갈렸네요. 뜻이 다른데. 그쵸? 그러면 왜 이걸 똑같은 글자로 쓰고 우리도 헷갈리지 않았죠? 둘 다 뭐는 뭐니까?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후라는 글자는 사람이라는 얘기만 해줬고
앞에 없으면은 여러분 모르는 천번 사람이니까 누구를 내가 좋아하는지 이렇게 하고 앞에 사람 있으면 아, 그 사람이겠지 이렇게 읽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후에서 그랬듯이 밑에 예문 있으니까 자, 소리 읽어보면 She knows the city where he built his house. 자 그럼 where 이빨 무슨 사절이죠? 형용사절. 그쵸? 그럼 여러분이 where라는 말을 보고는 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who라는 말을 보면 아,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처럼 where라는 말을 보면 뭐구나 장소구나. 그럼 어떤 장소? 아는 장소, 모르는 장소. 거기 써있는 장소, 안 써있는 장소. 써있는 장소. The city.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where는 한국말로 바꾸자면 거기에서라는 말일 거예요. 근데 영어는 거기에선지 어디에선지 뭐 다 장소고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냥 where라고 하자. 그쵸? 그러니까 where, the city where 이러면 아 거기에서 뭐 했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고 그 다음 문장 자, 소리 읽으면 She knows where he built his house. 자, where부터 나오는 악어 한 마리 무슨 사절? 명사절. 그럼 where의 뜻? 어디에? 모르니까. 지금으로선 거기 나오지 않으니까 어디에 그가 자기 집을 지었는지 어쨌든 장소니까 where라고 해도 우리가 크게 헷갈릴 거 없이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교해 본 건 뭐냐면 who나 where나 많은 의문사들이 명사절도 만들고 형용사절도 만드는데 그거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사람에 대한 거면은 명사든 형용사든 뭐라고 쓰고 who. 장소에 대한 거면 명사든 형용사든 where. 시간에 대한 거라면 명사든 형용사절이든 명사절이든 뭐로 시작? when. 그 절 자체를 시작할 때는 개념만 사람이냐 시간이냐 장소냐 이래가지고 그걸 쓰고 혹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사람들 말하면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 장소구나 시간이구나 사람이구나 사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쓰는 절이 명사절이구나 형용사절이구나 그런 건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 거기 앞에 있으면은 앞에 있으면 무슨 사절 명사가 앞에 있으면 무슨 사절 시작 형용사절 앞에 명사 없으면 명사절 시작 그런지 알아들을 수가 충분히 있으니까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면 좀 간단한 편이죠. 접속사 다음에 그 다음 단문을 쓰면 되니까요. 자, 그럼 뒤로 가보죠. 이제, 부사절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부사절에, 자, 이빨을, 악어를 그려주세요. 자, 소리 읽어보면, It's hard to read because it's written in English. 맞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Is it hard to read? Yeah? Is it hard to read? Because it's written in English? 그래서 because it's written in English라고 되는 절을 보면 이빨 다음에 완전히 주어 동사하는 단문 it is 만약에 because 앞에가 다 없다면 그것은 영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완전 단문이 나오고 있죠. 근데 because를 보면은 얘는 항상 이유 부사절만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앞에 뭐 있고 뒤에 뭐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고 무슨 사절 부사절 이렇게 알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although it's difficult, I think they need to read it in English. although it's difficult. 자, although 뜻 비록 뭐뭐이지만 그럼 although는 항상 100% 무슨 사절만 만드는 부사절만 만드는 접속사니까 although it's difficult 다음에 쉼표 나온 부사 끝났고 주절 I think 내 생각에 they need to read it in English.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읽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세 번째 문장 소리 읽으면 if 자 if라는 말을 보자 뭐 시작 if 무슨 사절 시작? 부사절 시작. 그러니까 if라는 말을 보자. 혹은 because라는 말을 보고 although라는 말을 보자. 부사절을 시작하는구나. 화살표구나. 혹은 악어 이빨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지. 주어 they 동사 find 목적어 it 목적어의 상태 too much. Oh, it's too much. 이거 너무 심하다. 영어만 써있다니. 이렇게 생각하면 자, 그 다음 주어 I have to try to find alternatives. 뭔가 대안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자, 그 다음 읽어보면 I will write a Korean version tomorrow. 내일 한국어로 번역해야지. So that, 자, so that이 역시 이빨이다. 다음 so that의 뜻, 뭐뭐 하도록 they won't be scared to read it. 해서 이것을 읽기를 너무 무서워하지 않도록 한국어 버전을 써줘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because, although, if, so that 하는 말들이 딱 표시로
부사절 시작. 그럼 나는 딱 정확하게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오는 그게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부사절을 시작한 접속사였어요. 부사절 원어 잡다하니까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걸 보여드렸던 거죠. 자, so then 뭐라고 읽는다 해서 그래서 결국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결국 하고 그 다음에 subjunctive 모드는 아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죠. 가정법 이랬죠. 법 무슨 뜻? 분위기. 가정 어떤 분위기. 가정이란 상상만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제 아까 학생이 여기 질문하셨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conditional adverb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 이건 조건이죠. condition은 조건이죠. 그러면 조건을 표현하는 방법을 저 학생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했는데 맞죠? 예. 근데 그때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그 원서 같은 걸 이제 공부해 주자 가르쳐 주는 그런 뭐 학원 같은 데였겠죠. 학교라든지. 그 네 가지가 있다 그런다는 거. 그래서 그 중에 If it rains tomorrow, I will stay at home. 이런 것도 조건 부사절이라고 설명을 했고 또 제가 당시 여러분이라면 그 영어로 뭐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이라면 If I were you 이러죠.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네요. If I were you 이렇게 돼요. 그럼 이런 것도 하나의 조건이라고 하고 또 어떤 것도 조건이고 네 가지 종류를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아까 가정법이란 이때 가정이라는 말은 상상만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상상만이에요. 실제로도 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로도 가능한 일이죠. 자, 그럼 저거는 조건 부사절이 맞아요. 조건 부사절 아니에요. 내일 비가 내리면 집에 있을래. 조건 부사절입니까 아닙니까? 내용상 맞죠. 조건 부사절은 맞아요. 조건이잖아요. 내가 집에 있는 조건 비가 온다면 그렇죠. 그래서 조건 부사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건 가정법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가정법은 어떤 걸 가정법이라고 하니까. 상상만이지, 실제로는 될 수 없는 것을, 이거는 여기다 왜 were 쓰느냐. 이거 자체가 여러분한테 뭘 보여준다? 실제로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네가 되느냐.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게 가정법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가정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걸 통으로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나눠야지, 이렇게 나눠서, 이건 무슨 법? 직설법, 조건절. 요렇게 시제 막 이상하게 현재에 대한 얘긴데도 과거 쓰고 과거에 대한 얘긴데도 과거 완료 쓰고 미래에 대한 얘긴데도 막 were to 이런 거 쓰고 시제가 막 뒤집어지잖아요.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는 것만 가정법. 정상적인 시제를 쓰는 것은 직설법. 진짜로 얘기하는 것. 이렇게 나눈다면 아 과연 가정법이라는 게 뭐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막 섞어 놓으니까 가정법 자체가 뭔지 모르겠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가정법은 분위기상 잘 될 수 없다는 걸 동사를 과거를 이렇게 막 과거로 칠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방법이고 그래서 여러분 책의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if it 자 소리 읽어볼까요? If it should rain tomorrow 여기 무슨 말이 첨가됐죠? If it should rain tomorrow에 무슨 아까는 없었던 무슨 단어 should 그럼 이 should라는 게 이제 shall 하고 should 하고 해서 약간 과거 칠을 쓱 해줬어. 그럼 과거로 칠을 쓱 하자 분위기가 어때졌어? If it should rain tomorrow 라고 하자 이 사람의 분위기 비 올 것 같다 올 리 없다 올 리 없다 올 리 없는데 혹시 온다면 I would stay at home 집에 머무를 텐데 이렇게 말을 해서 위에 말한 거랑 분위기 확 다르다 그쵸? I will stay at home 이라고 말한 사람은 I will 이라는 말에서 진짜로 오고 I would 라고 말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안 오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달리 표현하는 방법이 가정법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설명들을 좀 읽어주시기로 하고요.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굵은 글씨 볼까요? 바로 밑에 굵은 글씨 자 소리 reduce adjective and adverb clause 이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adjective clause를 자, 이제 칠판 보시고 우리가 잠깐의 시간이지만 이렇게 보면 clause라는 말은 절. 그럼 adjective라는 말은 형용사 부사. 진짜? 자, 부사가 뭐니까?
adverb니까. 우리가 verb를 하면 adverb가 부사고 이건 adverb가 아니니까 형용사겠지.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러면 형용사절이란 이런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우리가 지금 악어 그리고 그랬던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그려도 맞아요? 형용사절?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형용사절이란 절대로 어디에 위치하고 명사 뒤에. 때로는 여기 사이에 뭐가 끼어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명사 뒤에. 예? 그 다음에 항상 요 형용사절을 시작하는 접속사는 저는 이 명사에 대해 설명해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예? 저는 여기다 who를 쓴다면 저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람에 대한. 여기다 when을 쓴다면 저는 시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자기하고 관련 있는 게 뭔지를 의미를 구분해줘서 이렇게 뭔가 앞에 있는 말을 받았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따로 주어가 빠지기도 합니다만 플러스 뭐 동사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절이 나오는 게 형용사 절이고 그다음 우리가 부사절 adverb close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절 전체는 항상 악어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부터 우리가 많은 부사절을 봤잖아요. 뭐 if라든지 although라든지 because라든지 so that이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모양이 보통 절 나오고 난 다음에 쉼표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오더라. 아니면 주절 다 말하고 뒤에다가 저 끝에다가 이렇게 말을 붙인다면 대체로 이런 것이 부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뒤에 있는 것은 좀 덜 나오니까 좀 보기가 힘드니까 일단 앞에 이게 뭐죠 여러분? 주어. 주절의 주어 앞에 절이 있다면 얘는 무슨 절? 부사절.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걸 reduce 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reduce 뜻 줄이자. 그러면 부사 형용사절을 줄인다는 거는 형용사절을 어떻게 줄을 이걸 어디를 잘라? 앞을 뒤를? 절의 앞을 아니면 뒤를? 앞을? 맞아요. 앞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네요. 그쵸? 그럴 때도 있겠죠. 그쵸? 요걸 짤, 요게 받는 말이 여기 주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자르고 나서, 얘를 자른 다음에 여기 앞에, 뭐, 접속사 자르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뭐, 그런데 가끔 주어가 잘라도 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자를 수 있으면 자르고, 동사를 ing나 ed나, 이렇게 붙일 때가 있죠. 예. 그럼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접속사, 뭐 잘라, 어디 잘라? 앞에 잘라요? 뒤를 잘라요? 앞에. 우리가 지금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접속사, 주어, 이런 거 자른 다음에 동사에 ing나 대체로 ed로 bending을 이렇게 하면 요 말 덩이가 부사 역할을 한다. 분사구문. 그쵸, 여러분? 예. 분사구문이란 이런 거죠. 그래서 악어를 만들고 나서야 분사구문을 얘기할 수 있다는 그거였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이걸 자를 때 잘라도 되는지에 대해 사실 생각을 해야 되죠. 모든 걸 막 잘라내고 동사만 띡 붙이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잘라도 되는지는 이걸 잘라도 주절에 무슨 말 때문에 없어진 말을 예측 가능할 때 자를 수 있죠. 그쵸? 반드시 그럴 때만. 자, 그럼 여기 주어 잘라도 된다. 왜? 여기 주어랑 동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없이 만약에 문장을 뭐 동사 ing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주어를 보니까 아, 얘구나. 이렇게 나중에 알 수 있어질 때. 그런 게 분사구문이다. 되셨죠, 여러분? 조금만 더 구체화시켜서. 자, 그럼 이제 예를 볼게요. She knows. 소리 읽어보면 그녀는 그 음식을 안다. That. 자, 무슨 사절? 시작. that이라는 말이 또 food를 받을 것 같죠? 그쵸, 여러분? 예. 그리고요, 여기 대시 형용사절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아주 분명해지냐면, the 때문이에요, the. the가 무슨 뜻이에요? 그. 그러면 그녀는 그 음식을 안다. 이러자 우리가 궁금해진다고. 무슨 음식? 그쵸? 무슨 음식을 아냐고. 그러니까, She knows the food라고 하자 대절은 당연히 food를 설명하는 형용사절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한정사의 기능이죠. 기능인 거죠. 한정사는
참 우리가 여태까지 안 봐, 한정사가 전체 표현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보통 우리 학생들이 또 저도 그랬고 활용하는 정도는 정말 전체 1%도 될까 말까고요. 그럼 제가 진짜 오래 공부를 영어를 한 사람이겠죠. 많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한 일을 십몇 년 막 하고 또 상당히 열심히 하고 한눈 팔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 많지는 않을 텐데 저를 기준으로 봐도 제가 한정사 영어 한정사에 한 많이 잡아도 한 60% 정도 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국어가 진짜 한정사를 안 쓰니까 그만큼 관심을 못 갖는 거죠. 우리나라 말 한정사 별로 안 씁니다. 앞에다가 하나라고 어 쓰는 거 절대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가끔 어떤 사람이라든지 뭐 그라든지 이런 말 가끔 쓸 때 있는데 영어하고 이제 전체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고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번역한 다음에 영어에 한정사 쓴 자리에 한국말에 한정사가 들어가느냐 계산을 해보면 영어가 10번 쓰면 한국어는 한두 번 정도 이렇게밖에 안 써요. 우리가 다 뻔히 알기 때문에 한정사들 툭툭툭 빠지는 것을 사람들은 뻔한 것도 또 거기다 더라고 써주고 다 오라고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다고. 아, 거기 더가 있어서 그랬구나. 이제 무시하지 말고 나올 때마다 자꾸 진짠가 따져보고 조금씩 더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래서 여기 더 푸드가 있는 것 자체가 대시 형용사절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대세에 이빨로 표시해 주시고 이런 걸 우리가 특별한 이름이 있죠. 형용사절을 시작하는 접속사의 이름은 관계 대명사. 그다음 관계 대명사는 바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야 되죠, 여러분. 관계 대명사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6시가 다 됐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4시간이나. 자, 그러면 6시가 이제 다 됐는데 우리가 이거를 관계 대명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려면 요거는 뭘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말 중에 관계. 근데 우리 대명사를 그림으로 표현을 아직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하면 되죠. 동그라미 무슨 표시니까? 명사, 주어거나 목적어거나 하는 명사라는 표시니까. 자, 그러면 대신 동그라미 기능을 합니까? 종속절 안에서 무슨 어 역할? 종속절 안에서 무슨 어? 목적어. 태계 목적어가 비어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예. 야, 그래서 저는 요새 이거를 발견하고, 야, 이거 정말 좋다. 그러니까 칩판 보시고 제가 요새 되게 좋다 정말 최근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발견한 건 뭐냐면 됐다음 이렇게 하고서 that 다음에 I packed in the bag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관계 대명사가 된다는 건 전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관계 대명사 맞죠? 자 그러면은 packed 다음에 항상 목적어가 아니면 주어가 주어나 목적어가 비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영어로 읽을 때 She knows the food that I packed. 뭐지? 아, 이런다는 거예요. Packed라는 말을 보자. That I packed 이러면 왜 없지? Packed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뭘 쌌는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거꾸로 가지 않잖아요. 한국말처럼 내가 가방에 쌌 그 음식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는 뭐라고 했냐면 그녀는 그 음식을 안다. 그것을 내가 쌌던 목적어 아 그거 목적어 어디 갔지? 팩 다음에 목적어 어디 갔지? 아 그거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런 표정을 지금 하고 그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냐 이런 표정이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항상 동사 앞에는 뭐? 주어 동사 뒤에는 목적어. 목적어가 없다면 의아해하고 아 이렇게 되더라는 거. 주어가 없으면 의아해하고 아 아까 그거. 그래서 항상 주어하고 동사가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찾진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팩이란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뭉뚱그리게 됐다는 거. 팩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응? 싼다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해요? 없어도 돼요? 뭘 쌌는지 얘기해 줘야 되죠? 근데 없잖아요? 아, 자동산가 봐. 이러면서 막 넘어가.
그쵸,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끝까지 봤으니까 참 잘한 것 같고, 뒷부분에 조금 남은 거 여러분이 뭐 한국말 해석도 있고 하니까 좀 봐가지고 오실래요? 예. 그리고 뒤에 134 그래머에 대한 설명도 되게 좀 쉽게, 지금 보니까 참 쉽게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인트로덕션 첫 시간에 항상 인트로덕션을 하고 4시간 동안 이만큼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첫날 말고는, 그때 문장구구 본 날 말고는 항상 말하다 보면 중간에 끝나고 말하다 보면 중간에 끝나고 그랬어요. 그래도 처음부터까지 쫙 보니까 좋네요. 여러분도 괜찮죠? 그럼 내일 명사편 할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